지금 잠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했던 거 있죠? 예. 이거 살짝 돌아보고 갑시다. 왜 이거 한 장만 갖다 놨노? 아이고, 앞뒤로 복사해 놨네. 화엄경 제4회 사품의 개요는 여기에 10행의 지위에서는 총이 4품의 경이 있는데 모두 다 이 위에서는 법칙 지문이라 법대로 이제 실행하는 문이다 이 말이죠. 10행문 중에 소유 법문, 존재하는 법문은 마땅히 어디를 의지해야 된다. 이 사품 경은 뭘 의지한다? 수행, 수행. 예? 앞에는 저기 6품은 10주의 6품은 뭐였죠? 이론, 이론. 그죠? 여기는 실행, 실행. 그래서 이사가 안쪽에 마음으로 실천하고 바깥으로 모습을 보여준다. 심행 구성이라 이렇게 해도 입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만 뭐부터 행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행해져야 된다. 그죠? 마음이 간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이 간다, 마음이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행이라, 심행. 마음이 가지 않고 바깥으로 정직한 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이 안 나오는 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으로 물건이 보여지는 거는 무물이면 뭐라 했죠? 무성이라. 어떤 선물을 주는데 내 마음 알지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한가요? 자기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남에게 중요한 거 줄 사람은 중요하게 주고 천한 거 줄 사람은 천하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물건을 주는 거 보면 친소가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엄경 물건을 주는 거는 개구현담 하반탁출이라죠. 하반탁출. 소쿠리째로 다. 예. 어떤 데 내가 커피를 따라주니까 한 3만원짜리 커피잔이 있었는데 아가 이거 네 거다. 니도 마시라 했더니 잔도 주나요. 커피만 먹고 가야 될까. 커피잔까지 3만원짜리까지 가져가 보려고. 자, 그래서 발행 수행이라. 수행을 발행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옮기는 사람들은 제4회에 야마천상에 오른 것으로부터 열애의 야마천상은 어떻습니까? 양족부 두 발등 위에서 방강의 의미는 뭐죠? 실행한다 이 말이죠. 예. 성야마천궁부 야마천궁 개천품 십행품 십무진장품이 있다. 성야마천궁부 야마천궁 개천품은 이 양품은 서분이라 그랬죠. 모든 부처님을 제천의 부처님을 환영하고 맞아서 부처님의 공덕을가 공덕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이 계신 처소의 수성함을 찬탄하는 것인데 십행품, 십무진장품 또 두 품은 명족지신이라 족행지신으로부터 보혜행을 갖추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비와 지혜가 부족돼서 이지행문이라 이렇게 이지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완벽한 진리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이제 실은 발현되는 문이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 있는 진리가 이지가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자비가 된다 이거. 그죠? 지혜가 되고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성 이른바 의정이고 의보는 뭡니까? 신토구리할 때 이제 토에 해당하죠. 바깥에 외면 환경을 갖다가 의보라 하고 그 오늘 제가 타고 온 차나 이런 책이나 책상이나 안경이나 이런 건 전부 옷이나 전부 뭐요? 의보에 해당하고 그죠? 정보는 뭡니까? 요 안입이 설신이요. 근신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맨 몸뚱이는 정보가 되고 대부분 보면 정보가 수승하는 사람 의보가 수승해요. 인물이 잘나고 미소코리아 좀 되고 이러면 타고 다니는 차도 좋아요. 예?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올고 또 더 나아가 정신이 올고되면 올고수록 부처님 저 올고되면 그 수용하는 바도 부처님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셔도 가을 갖다 바치고 매일 떡 갖다 바치고 전 세계적으로 한다니까. 한번 그랬군. 그러니까 정보가 수송하면 의보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 결과물을 보여준 게 바로 함 세주 묘원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뭐죠? 그가 근락생신분이라 그가 의보와 정보를 보여줘가지고 중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이래차 설법 6품이었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복지가 무진하다. 복과 지혜가 다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고쯤 끝내고 또 저기 어디쯤 가야 이게 좀 얘기가 되겠노.
혼자서 사서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저기, 그 제일 밑에, 일단 제일 밑에 보면은, 자하, 제사, 중현, 십, 행, 해라, 해놨죠? 내의자, 옴뜻은, 수, 그러니까 수는 무슨 숫자요? 복수한다 할 때 갚을 숫자예요. 그죠? 예. 우리 한국 문화는 술 문화를 수장 문화를 하죠. 무슨 숫자? 갚을 숫자. 술 주자 옆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국 문화는 술 문화 무슨 문화예요? 건배 문화. 예, 중국 문화는 술을 마셔가 다 비우는 문화고, 한국 술 문화는 내 한 잔 마시면 니도 한 잔 해라고. 건하는 술잔, 막 돌에 건하잖아요. 예, 수작 건다 하잖아요.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니 먹나? 내 먹다. 같이 먹자. 그러니까 니 먹고 내 먹고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한국은 수작 문화고 중국은 건배 문화죠. 그 무슨 숫자? 답할 숫자, 갚을 숫자, 보답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어디에 대한 대답이에요? 앞에 십, 앞에서 십 행에 대해서 물은 거에 대해서 수하는 까닭으로 그 야마천궁이 우리 열애 현상품에서 물었잖아요. 그죠? 십행이 뭡니까? 십해왕이 뭡니까? 십장이 뭡니까? 십무진장 이런 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1페이지 제일 중단에 제일 위에 보면은 지지 간자죠. 어려울 간자. 간난이야. 그죠? 아는 것은 지지간. 지를 아는 것에 어려운 것은 비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러나 행지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위간이라. 어려운 것이 된다. 전은 해다. 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십주품 앞에 수미정상 개차품 저 앞에 있었죠? 십주에서 3회차에서는 이해를 설명을 했고, 차는 행이다. 야마천궁 개차품은 행을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야마천이죠. 그 파란 거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편하죠. 그러면 이건 뜻으로 어떠냐? 뭐뭐와 같다. 야 고라고 하는 것은 기름 고자죠. 기름과 밝음, 그 기름과 불이잖아요. 불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불을 붙일 때.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해하는 정도. 이론이죠. 이론이 바로 실제니까. 이론이. 설계도가 바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목과 조기. 갱자라. 목은 뭡니까? 눈 이해하는 것이고, 조건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계행자라. 서로가 서로를 밑바탕돼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야마천의 사해설법이 3회에 이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진도 나와야 돼. 없애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의문스러운 거 있으면 또 다음 주 읽어보시고 해석이 안 되는 거 물어보시면 돼요. 네. 십행품. 드디어 본품이죠.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다음에 이제 십행품. 공덕님 보살이 무슨 삼매? 선사유 삼매에 들다. 앞에서는 보살 무량 방편 삼매였죠. 십주에서는. 선사유 삼매 다음에는 뭐죠? 보살 지강 삼매. 그 다음에 보살 대지강 삼매. 그죠? 6회차, 7회차는 뭐죠?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죠. 8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 9회차는 부처님께서 사자비신 삼매. 뭐 그거는 기본이니까 다 외우죠. 1회차는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의장신 삼매, 2회차는 삼매가 없고, 3회차는 무량방편 삼매, 4회차는 선사의 삼매, 5회차는 보살지강 삼매, 6회차는 보살대지강 삼매, 7회차는 찰나제 삼매, 8회차는 불화장음 삼매, 구회차는 사자비신 삼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온전한 튼튼한 그릇이다 이 말이죠.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선사의 삼매에 들었는데, 이 삼매에 들고 나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문지수처럼 많은 세계밖에 1만 세계의 작은 문지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불이었습니다. 공덕님 보살 앞에 누가? 공덕님 불이 나타났다. 여기는 1만 부처님 세계와 작은 문지수 미진수라 해놨는데, 앞에 10주품에서는 얼마?
일천부천이. 자, 127페이지 보세요. 127번 보면 각각 일천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나왔죠? 점층적으로 10행품이 더 수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랍니까? 여기서는 일천에서 일만으로 폭등합니다. 그럼 10행품 넘어가면 얼마나 될까요? 10만이 됩니다. 10만. 그 10지품으로 가면 10만이 얼마나 폭등합니까? 10억 불찰 미진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십지품은 앞에 십주나 십행이나 십행하고 비교할 수 있는 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알려 본 것이 아니고 수성한 법이다 이 말이죠. 그 진정한 수행은 어디서부터? 십지부터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합니다. 수 따를 숫자 목분자 목이 있다. 자기의 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중은 완전한 것만 견성성불만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 되기 전에 실제 목이 있는 것은 견도부터는 십지보살부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알아놔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대중 그러니까 여기 십행품 십향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분이 없어요. 이건 꿈속의 깨달음이라서 상사각이라 그래요. 상사각. 에? 자, 그럼 아마추어가 될 때 뭐 천번 번, 만번 서고 이래서 어느 날 돼서 뭐 대상 받고 뭐 월드컵 우승하고 하는 거지. 예?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지. 잘하는 이다 불자의 거대 간능이 선사의 삼매에 들었구나. 부처님 선남자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미진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거대에게 갑비하려는 것이니라. 역시 비로자나 예. 열의 옛날 서운하신 인가 위신의 인가 모든 보살 여러가지 성거리의 힘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정장하려는 연금은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금은 중생 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연금이며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금이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금이 한량이 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금이며 일체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는 연구며 일체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구며 일체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구며 일체 법을 가져서 말하게 하는 연구이니라. 이런 바 모든 보살의 열 가지 행을 일으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매 들면 반드시 뭘 받아요? 삼업의 가피를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삼업의 가피가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삼매의 들은 정도로 잡념이 많아서 탐진치가 많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피를 못 얻는다.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고공경님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없는 지혜와 끊이지 않는 지혜와 스승없는 지혜와 스승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우리 저절로 본래 면목이 본지 풍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간에 얻어져가지고 뭐 이게 배워가지고 익혀져서 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죠. 다 마음의 그림자이지. 어리석지 않은 지혜와 다르지 않은 지혜와 허물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이 없는 지혜와 깨어림이 없는 지혜와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 삼매의 힘은 법이 어레히 이와 같은 까닭입니다. 본래 그렇다 이 말이죠. 어레란 말은. 그때에 여러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무엇을 정수리를 만졌습니다.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수성한 곳이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열 가지 보살행이라 그때에 공덕님 보살이 곧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언언적으로 논리로 펼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없었어.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하나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 마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사의 행이라고 하느냐.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의 보살 마사는 뭡니까. 보살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 못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달은 중생 마하살 큰 중생 큰 유정,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심으로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이죠. 열 가지 행이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무엇이 열 가지냐? 하나는 한의행이요, 둘째는 요의행이요, 셋째는 무의역행이요, 넷째는 무굴리행이요. 한의행은 보시죠.
요익행은 계율이죠. 셋째, 무위역행이라 거슬리는 게 없다고 하는 행은 뭡니까? 인욕, 바람일이죠. 굽히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하는 건 뭐죠? 정진, 바람일. 다섯 번째, 무치는 어지럽지 않은 건 선정이죠. 선현행이라고 하는 손금보다 조활하게 아는 것이죠. 반야바람일이죠. 일곱째, 무착행은 뭡니까? 방편이죠. 방편은 집착이 없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난득행이다. 난득행이요, 또 존중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홉 번째는 선법행이요. 열 번째는 진실행이라. 이것이 열 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0행의 하나하나부터 이제 배려해서 보겠습니다. 한의행은 보시라고도 하는데, 불자들이요, 무엇을 보살 마설이, 그리고 10주는 또 뭡니까? 제 1주, 초발심주, 일러일러일러일러일러, 두 번째는 취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그 다음에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그쵸? 무조건 이해하세요. 다 외웠죠? 그, 뭐, 쿡 찌르면, 뭐, 한지, 이구지, 바라지, 이구지, 나서기, 이구지, 원인지, 부동지, 선인지, 보문지, 이렇게 쭉 나와버려야 돼요. 예. 여기서는, 자, 10행 방금 했는데, 자, 읽어보고 합니다. 한의행, 요익행, 그 다음에, 무의역행, 그, 보고 하지 말고, 보면 막 눈을 가도 칵 빼버리면, 눈 감고, 그 무의역행, 무불료행, 이치란행, 무치란행, 그죠? 그 다음에, 선현행, 무착행, 난득행도 하고 존중행이라 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선법행. 그래, 가만히 생각해봐요. 선법이랑 법을 잘 이해하니까 나중에 십지보살이 되면 선해가 되는 거예요. 정심지니까 바른 마음이니까 바른 반야바람일입니다. 무착이니까 원행지는 멀리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십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예, 무착이니까 불태주라 하는구나. 이렇게 멀리 벗어나버려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예? 그렇게 십주를 하든지 십향을 하든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자, 전부 다 그 무엇의 그림자, 십바람일에 다 다른 이름입니다. 예. 십바람일에 다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예. 무엇을 일단은 한의행이라고 하느냐. 남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예? 예. 주는 걸 즐거워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드려야 돼요. 불자들의 이 보살이 대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다 능히 보시하니라. 일단은 제시가 보시예요. 물건을 먼저 보시하는 거예요. 그죠? 법시 이런 건 나중에 일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보시는 재물이다. 저는 항상 그래요. 법보시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뭐 배고파서 빵이 뭐 없어가지고 죽을 판에 법을 실컷 설해봤자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한경 그 입법개품 66권 보안보살장에 보면, 보안 뭐죠? 장자편에 보면 그거 나와. 모든 중생들에게 충분히 베풀어준다. 이곳으로 하도록. 그 다음에 연원 해가지고 뭐하죠? 항사법계 무량불자들 이렇게 나오고. 그런 뒤에 법을 조금 설해준다. 탐심이 많은 얘기는 부정간을, 그게 아주 악독한 놈에게는 자비간을, 예? 진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 법을 설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금씩 알맞게. 내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강의해서 사람 머리 찌가 내리는 거라. 보사지.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진도 다 나가야 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 법을 설할 때는 어때요? 조금씩. 사람들이 그거 옷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줄 때는 원만하게, 그 66권이라 그래서요. 누구? 53선지 중에 보안 장자편. 그 어른 선생님 책 중에 66권 45페이지, 46페이지. 그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우리가 안고 시방삼세 하는 거, 우리 축업문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생축하고 망축하고, 그 다음에 생축, 망축을 벗어난 이상축이라, 앞에 거는 수상축이고, 상을 따라간 축은 있고, 그 다음에 상을 벗어난 축은 항사법계 무량,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 물자 등 동유화장 장엄에 동이보리 대도량, 상봉, 하음불보살, 항몽재불 대강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그 앞에는 뭐 하죠? 상업자는 재수대통, 그 다음에 무자자는 속득생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뭐지? 박복자는 복덕구조, 병고자는 적득해차. 빨리 나사포 어사는 못 먹고 사나.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들이
중생의 욕심을 추근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에 대한 망축을 또 해주고, 생멸법에 대해서 해주고, 뒤에는 연후원 불생불멸의 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불생불멸의 법은 어디서 사실 펼쳐지냐 하면은, 저기 십향품에서 그 진여상 해양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중생 해양, 보리 해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수상 해양이다. 수상 해양. 상을 따라가는 해양. 실제 해양은 이상 해양이다. 상을 떠난 해양. 그 실제 해양은 어디서 환경에서 잘 펼쳐지냐 하면은 이세간 품에서 확실하게 세간을 떠난 욕심을 떠난 품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 실천을 신해 행정할 때 행이 거기잖아요. 그죠? 행이다. 행. 여기서 행 해놨지만 그 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신해 중에 행이에요. 그건 알죠? 예. 다만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좀 띵가 먹어버렸네요.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다. 이걸 뭐라 하죠? 이고 등락이 한이행이라. 요익행은 지겐데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요익행과 보살의 깨끗한 계율을 수하여 가지며 수여하여 수호하여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 감촉에서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오욕락이라고 하는 건 색성향 미촉, 예?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진다 이거야. 그 지계가 충분한 거야. 또한 중생을 위하여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건설을 구하지도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이것이 계율이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일체 것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번뇌와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과 핍박과 해방과 탕난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단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무의역행이라. 인욕바람일.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무의역행, 바로 인욕바람일이냐. 이 보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따가 겸손하고 공경하고 스스로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 해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도 않고 남에게 남을 탐하게 하지도 않고 둘 다 탐하지 않으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니, 이런 건 읽는 것만 해도 공부가 돼요. 또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도 않고 동산양자상 불구명리 뭐 그 얘기 있죠. 예. 자, 다만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항상 중생에게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여 항상 인욕과 부드럽고 합평하는데 머물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정진 바람이 굽히지 않는다. 추우나 배고프나 막 악조건 속에서도 무조건 정진하는 사람들, 악업장이 없는 사람들. 멀고 가까운 거 또 생사 불구하고 원금 불구하고 청탁 불구하고 정진하는 사람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무굴료행인가. 이 보살이 모든 정진을 수행하는 이른바 제일정진과 큰정진과 수성한 정진과 특별히 수성한 정진과 가장 수성한 정진과 가장 묘한 정진과 높은 정진과 가장 높은 정진과 같은 이 없는 정진과 널리 두루한 정진이라. 성품에서는 세 가지 악독함이 없고, 성품에는 또 교만이 없고, 그 탐진치 많이 견 근본번뇌라 우리 그리 얘기하죠. 성품에 덮어 가리고 덮고 숨기는 거 문근영 뻑뻑 뚫고 가서 남 뒤에 엿보고 뒤통수 때리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문근영 뚫고 가지고 매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보려면 문을 확 열고 봐야 돼.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타려면 바로 타고 여기저기 요하적하라. 뭐 어물쩍 어물쩍 해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억역 말리라 그래요. 잠시 눈 깜짝할 새 말리고 멀어져 버린다 이거. 우리의 본 성품하고 억역 말리라. 의심하면 순식간에 말리버리죠. 성품에 간탐과 질투가 없고, 그게 뭐 쓸만한 거라고 간탐 질투를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지. 성품에 아첨과 속임이 없고, 아첨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아, 스님 오셨어요. 하여 반갑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막 여지없는 거예요. 말도 또 특이하게. 하지만 좀 잘 계시죠? 와, 이걸 재수 이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하더라, 그때. 교원 영색 앉아치고 교활하지 아니 앉아없다.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우면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무치란 행, 선정삼매는 어떤 것이냐. 어지럽지 않고 잡념이 없는 사람들.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선정, 다른 말로 하면 이치란,
칠안을 떠나버린 행위냐. 이 보살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바른 생각 성취한다는 게 삼매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경과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가장 높고 청정하며 넓고 크고 한량 없어 미혹하지 않느니라. 생각이 바름으로써 생각이 마음에 자꾸 갖다 붙여버려요. 발라져버려요. 생각이 생각에 갖다 붙여버리면 자꾸 생각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말을 하지 말아야만이 자꾸 생각이 본심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심통조에는 마음을 캐뜨려버렸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수행할 때 시키는 게 뭡니까? 무건이요. 무건. 신심통제는 성무기 위정이요. 기계 삼함인데는 어준 사실이요. 입을 열었으면 사실에 의지해서 진실만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여자, 불광여자, 진여자, 실여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 저기 그 마음으로 땡기는 힘이거든요. 마음으로 땡기는 힘. 그런데 허망하게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말을 열로 베베 끄고 졸로 베베 끄고 탐심 많으면 하긴들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 탐심 많으면 굉장히 제가 이래 할래 했는데 이래 안 되고 저래 할래 했는데 그 누가 그래 해가지고 내가 그래 따라가고 그거는 탐심에 생각이 사로잡힌 이상 이해가 아니에요. 그죠? 저번주에 올라왔는데 어째 못 오고 결석, 신장 결석했는데 여러 결석했는데 이렇게 그냥 오면 오는 기고 모는 모는 기고 뭐 올 때 되면 오는 기고 모는 모는 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변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말이 구사하게 많은 거는 전부 다 이게 선정 삼매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은근해야 되거든. 자, 생각이 발음으로써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출세간 법을 말을 능히 지니나니. 그럼 한번 가만히 얘기 듣고 있어보면 어떤 얘기 있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듣더라도 들을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뭐 자기 하소연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차 마시면서. 환경 얘기는 한쪽 아래도 없고, 정도 얘기는 한쪽 아래도 없고, 아 근데 글만 왔는데 아 기분 나쁘게 그 완전 사과도 맛있는 거 싹싹 다 골라 먹고 뭐 이상한 짓거리. 아 지가 뭐 그런다고 이런데 가만 들으는 주지만은 쓸 말은 없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 한번 사살 한번 사살 간해 보세요. 남 간할 거 놓고 자기를 한번 간해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지 우리가. 그럴 바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혼자 살아도 그것도 생각이 자꾸 일어난 사람은 망상으로 해가지고 요 생각 저 생각 잔머리 굴리고 그러지. 이른바 색법과 색이 아닌 법의 말을 능히 지니며 색의 자성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내지는 수상행식의 자성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며 마음이 우체하거나 산란차. 이 말은 뭐냐면 색수상행식의 자성이라고 근본 성질이라고 하고 본체라고 하는 건 전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예? 색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건 생각이고 생각의 근원은 뭐다? 마음입니다. 생각이 의지가 있는 건 마음 떠나서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래.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은 다른 것이여.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우리가. 세간에 있어 여기에 죽고 저기에 태어나는데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하지 않으면 태에 들고 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하지 않느니라. 똑똑히 아는 거죠. 본심을 내는데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하지 않으면 선지식을 성기며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 우치하거나 산란치 않느니라. 그래 선지식만 보면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지식들은 자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육조선생님 이래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뭐 누구처럼 뭐 축세일 하든지 대가리 빠삭보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게. 결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탓하지 않네. 제가 어릴 때 그 불구사 지금 학장 선생님을 한 4년 모시고 사는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뭐 더러운 짓을 하고 이래도 한 번도 나무라지지 않는 거야. 그게 다 가르침이야. 그런데 저는 어떠냐. 아무리 잘해도 지 떠다뿐다니까. 마군의 일을 알아서 그렇게 성정이 그렇게 도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어지러워야 돼. 예? 환경을 보려면 조금 억지라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게 자꾸 스스로를 갖다가 이게 체면을 걸어버려야 된다. 나는 옹졸한 놈이다. 나는 악독한 놈이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때부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하지 않으면 모든 마군의 업을 여여 마음이 우치하고 마군의 업이라고는 아상입니다. 아상. 산란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독동한 보살행을 닦으며 마음이 우치하거나 산란치 않느니라. 그 다음 선현행 봤냐 바람이 잘 봤냐 못 봤냐 봤냐 못 봤냐 그래서 봤냐 바람이다. 예.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선현 잘 나타내는 바람이냐.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이 6번하고 8번하고 얘기가 참 많습니다. 1번, 6번, 8번이 중요한 맥점들이니까.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선현인가? 이 보살 마하살의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며 얻은 것 없는데 머물러서 얻을 것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보이느니라. 이건 참고해가지고 범행품 이르노세요. 세 가지 업이 모두 없어서 허망함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얽매임이 없으며 물은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의지함도 없나니라. 실제로 같은 마음에 머물려 한량 없는 마음의 자성을 알며 일체법의 자성을 알지만은 얻은 것도 없고 형상도 없어서 매우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머물러서 방편으로 출생하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변역생사라죠. 업보가 없는 것이라. 업보에 매달린 것은 분단생사라 이렇게 하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열반의 경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의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른다. 무성지성, 무상지상, 무념지념 이런 말이에요. 무주이주. 언어의 길이 떨어지고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어지러운 데가 없는데 분별을 여의여. 여기서부터는 우리 반야낭지라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 끝이죠. 이걸 갖다 다시 이제 한룡에 쓰는 데 있어서는 다시 사바라 의미를 더 붙여가지고 방편, 월, 역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예. 방편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효, 정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 지계, 인효기 방편 바람이에요. 방편. 보시, 지계, 인효. 방편 원 바람이라고 하는 건 원이라고 하는 건 정진 바람이야. 끊임없이 정진하고 대풀이하고 대풀이야. 예? 역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선정의 힘으로 선정 바람이라. 예? 월, 역, 지 있죠. 그죠? 지라고 하는 건 일체 종지 갈래를 하게 되는 반야 바람이를 다시 튕긴다. 그 뒤에 사 바람이는 앞에 육 바람이를 묶여가 있죠. 보시 지게 인욕은 방편 바람이를 묶이고.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무착행 방편바람일. 그러니까 무착행이라면 방편이라면 여기서 보시, 지계, 인연이 같이 묶여져가 있는 거예요. 네. 불자의 무엇이 보살바람일의 무착행인가? 읽어보세요. 난득행 원바람일.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이 얻기 어려운 난득행인가? 읽어보세요. 좀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선법행 역바람이 선법 법을 잘 안다. 역이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도냐 사도냐 가려낼 수 있는 법력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역바람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된다. 네.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의 선법행이냐?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진실행. 예, 완벽한 진실행은 뭡니까? 예, 법은지 아닙니까? 예? 지. 불자들의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한 행인가? 보살은 이 마지막 진실행 앞에 아홉 가지를 다 갖다 붙여도 당할 수 없는 거야. 땡감은 천 개 만 개 못 안아도 홍시 하나를 못 이기는 것이야. 예? 네. 중생은 천만 명, 억만 명 못 안아도 부처님 한 분을 못 이기는 거야. 수행자도 도인 한 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는 감지도 없지. 나 제일 부러운 게 해장스님. 선지식 어떻게 무슨 복을 지가 저를 모신 스님이 그렇게 거룩한 스님 밑에서 살아가는지 하 학지 뜯어봅시다. 참 귀하게도 귀하게서 세상에 인연 중에 제일 귀한 인연이에요.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한다. 선지식은 우리 중생을 교화시키고 불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불성을 볼 수 있게. 내인데 뭐 밥을 줘서 고맙고 뭘 줘서 고마울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불성을 얻어볼 수 있게 한다 이거지. 그 뭐 저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른 선생님 모시고 그 밑에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계셔야 우리가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어요. 제발 오래오래 계셔야 돼. 100세, 200세까지라도 200세까지 좀 무리라도 100세까지 말아도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하시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봅니다. 우리가 상한대 할 때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하운경 예문이라. 일심경례 16전 이구청정 무에게 경계심은 무윤필 주여허공 주여허공 도중자. 열 가지 힘을 가지신 높으신 부처님, 때를 여의고 청정하신 무해하게 보는 부처님, 경계가 깊고 멀어 짝할 리 없는 부처님, 허공과 같은 도에 머무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경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의연 끝났어요. 심무진장품 넘어갑니다. 이렇게 열 가지 행을 행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진다. 열 가지의 서도서도 끝없는 무진장 창고가 생겨진다. 무진장 통장이 하나 내지 생겨진다. 그 이제는 뭐 돈이 뭐 통장에 얼마 쌓였다 얼마 쌓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요, 한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뭐 침묘장문 몇 번 돌렸다, 참선을 몇 번 앉았다, 이게 우리 통장의 수행자의 통장의 사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신무진장입니다. 보살의 열 가지 창고. 우리는 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복장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공덕님 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열 가지 장이 있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무엇이 열 가지, 이른바 신장,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에 계율을 청정해 지킬 계율의 장, 그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참장, 남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괴장, 그리고 드디어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문장, 법문을 제대로 들으면 남에게 베풀어주는 시장, 베풀어주는 창고가 있어야지, 한량없는 창고가. 그리고 지혜의 창구가 열리고 해장, 지혜가 열리고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잘해. 염장, 그러면 뭘 잘 못 외우고 이런 사람은 축생에 가까운 거라. 염두에 두고 잘 외운 사람도 어때요?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자기 것을 소화시키잖아요, 그죠? 그 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소화시키면 말할 때 말만 하면 경제 요건 어디 튀어나온다, 요건 어디 튀어나온다, 그 수행할 때 이렇다 저렇다 말이 뭐 무의 변제가 쪼르르 연결돼 버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그게 변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생각, 그것도 생각해서 나온 거지만은 그 요래저래 계산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이거죠. 경전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버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계속 보고 감동을 해가 있어야 돼요. 감동. 그러니까 감동 해가 있어야 그 시인이 되고 시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는 평상시에 산천 초목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아름답게 느끼고 이러던 것이 뭐 언어의 정화가 돼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을 때 되게 아름다울 때 말로 툭 터져버려 시가 되지. 잔머리 써가지고 무엇이 말로 몇 마디 아름다운 야리꾸리한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꾸민다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천대산 국정사 가서 1400인 되는 매화나무를 쭉 보면서 한산 고목 일고자 천태산 국천사 천년묵은 저 싸가 빠진 그 천년 나무 덩그레 탄발시나 묘유시로라. 저 새꽃이 피는구나. 나무는 천년의 나무인데 꽃은 탄발시나 새꽃이 피는구나. 묘유시라 이 아름다운 때 본제 주인 진공처라. 1500년 전에 지자대사 그 제자가 다 이제는 어디 가버렸던 거 진공처 흔적도 없는 이 자리에 무인 무법의 도무지로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이 아름답잖아요. 난 시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신장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참장 읽어보시고 계장 읽어보시고 문장 그죠? 시장, 그 다음에 해장, 염장, 지장, 그 다음에 변장. 이렇게 모든 신무진장이 갖춰졌을 때 그 다음 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5회차 10해양품이 도솔천으로 올라가서 도솔천이 뭡니까? 지족천 아닙니까? 남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창고에 무진한 창고가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뭘 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래요. 그죠? 그렇게 지족천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요하고 읽어보십시오. 예.